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의 많은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버블 붕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tactically trade this, 전술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고요. time this, 타이밍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슈퍼 버블 붕괴가 November,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 손을 떼고 상품과 금에 투자하고 현금을 일부 보유하라. 이렇게 조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마저 들어보시죠. 네, 마크 스피츠나겔의 이야기인데 이미 뭐 작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1월 달에 주식이 굉장히 폭락이 된 이후에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가고 뭐 등등을 회복 조짐을 보면서 이제 잠깐 이제 올라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징조라는 거죠. 근데 슈퍼 버블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섯 번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1929년대 주식 대폭락이 있고 2000년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20년 요번에 주식 시장 나간 거, 그다음에 1989년대 일본 주식 시장하고 집값 그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뭐 우리가 폭락을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버블 붕괴는 지금 사실 블랙스완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40%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40%요? 예, 그러면 좀 과한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보시면은 지금 10% 떨어졌어요. 또 1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8.5%까지 만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슈퍼 버블은 아닙니다만은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슈퍼 버블 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투기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도 이제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슈퍼 버블은 아니지만 슈퍼 버블의 버금가는 그런 투기적 성격에 관한 것들은 종목에는 조정이 가고 있구나. 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우리가 수익률과 이 포트폴리오 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작년, 재작년 밈 주식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 미국에서도 로빈 후드들이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셀럽은 누굴까요? 강미정 캐스터 확인해 보시죠. 네, 차세대 버핏이라 불리는 클라먼의 말말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real danger, 진짜 위험이다라고 지난달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어떤 ETF들로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 CNBC 프로에서 이 다섯 가지 팁스 ETF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팁스 물가 연동 채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iShares와 슈아베 ETF가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이고요. 현재까지 S&P 500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역시 자세한 이야기 고문님과 앵커님께 들어보시죠. 자, 인플레이션이 진짜 위협이고 이러면서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이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금리 인상에 이제 물가 상승에 베팅하는 ETF를 투자한다라는 클라먼의 투자 전략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18개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ETF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플러스 수익률 나는 데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사실 주식 시장으로만 딱 본다면은 좋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네. 국채가 이제 물가 연동한 채권인 팁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ETF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인플레이션은 진짜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는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게 좋으십니다. 금이라든가 네. 뭐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전통의 보검처럼 쓰는 것은 또 달러고요. 달러화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서의 한다는 건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이 먹구름이 깔려 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한 발을 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자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안 좋은 상태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네. 상저하고의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느냐?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올해 시작할 때도 상저하고일 것이다. 올해 시장이 어쨌든 상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그렇죠. 좀 반등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 셀럽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전 세계에서 광고 단가가 가장 비싸다는 슈퍼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이 슈퍼볼 광고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간밤 CBS TV 인터뷰 내용입니다. FTX 트레이딩 그리고 크립토닷컴 같은 암호화폐 업체들은요, 이미 13일 경기에 광고를 얻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30초짜리 광고 비용은 650만 달러, 우리 돈 한화로 치면 약 80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광고도 많이 준비가 돼 있던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과 함께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주말에 슈퍼볼이 열리는군요. 네. 저도 모르고 네.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슈퍼볼 뭐 펼쳐지면 우리나라에 뭐 현대차가 막 그렇죠. 광고하고 기아 이런, 솔. 네, 기아 예, 광고하면서 예.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네. 자, 이번에는 이 암호화폐 업체들이 광고계를 쓸고 있다는 네. 소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진짜로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 경쟁이 심한 그렇죠. 30초간, 뭐 10초간 간데 암호화폐 회사들에게도 문을 연다는 자체가 조금 지금 열기가 식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금 아, 갖고 있습니다. 사실요, 30초 간 거 몇 년 전만 해도 550만 불이었거든요. 이게 저게 이제 뭐 700만 불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놀랜데 하여튼 인지도 높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암호화폐 회사들이 F1이라든가 그다음에 UFC 그다음에 그렇죠. NBA 스포츠에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LA 그 스테이플 센터 레이커스 홈구장 같은 것도요. 지금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요 올해 이제 분명히 슈퍼볼에서 이런 광고 시간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정도의 지금 이제 광고들을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암호화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보다는 진짜로 글로벌한 회사들이 광고를 좀 적게 하는 덕에 이 차지가 돌아오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두 팀은 LA에 있는 램스하고 신시내티의 벵걸스가 지금 붙었는데요. 벵걸스가 호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호랑이 기운 받아서 네. 이길까요? 호랑이 뭐 어디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재미난 램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로 재미난 경기로 예, 또 이렇게 지친 우리 코로나 시절의 일상을 좀 잘 활기차게 움직여주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말에 열리는 슈퍼볼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암호화폐 이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과 홍보, 광고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네요. 자, 오늘 최영우 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CPI 발표 좀 적게 나왔으면 했는데 이게 참 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뭐 약도 안 되고 독도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뭔가 예 아예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3월에 FOMC 결정을 할지도 지켜보는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